네, 박스권과 추세선 돌파하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국내 증시가요. 미증시는 간밤에도 이렇게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가 간밤에도 거의 600달러 목전에 둔 상황이었는데 AI 반도체, AI 관련주가 유난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2차전지가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2460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AI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AI 반도체가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작년 1년 전으로 좀 되돌아보시게 되면은 작년 이맘때쯤에는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는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시게 되면 제가 올해 1월에 어느 정도 반도체의 중기 1차 고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는 1월, 3월, 이런 1차, 2차 이런 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시장은 말씀드렸던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제 뭐 음봉 마감했지만 개별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중기 고점을 1차 형성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예상했던 조정 폭보다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중기 2차 고점이 형성이 되고 앞서 이제 상반기를 한번 시황을 한번 예상해 드리면 금리 인하가 되려면 지수단이 일단 저가 구간, 일단 밴드 하단에 있어야 되는 구간에서 아마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는 금리 인하는 2분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일단 가속화되는 구간이고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어느 정도 하단으로 좀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2분기 금리 인하가 되는 2분기 중에 한번 지수단 이전에 한번 PBR 0.8배 수준으로 내려왔던 구간까지 계속적인 어느 정도 중기 2차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2월까지 어느 정도 2, 3월 구간까지는 AI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인 강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2월 달 정도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때 이전에 여기서 대응 못했던 분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기 2차 고점이 2, 3월에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염두하셔가지고 앞으로 1분기에 일단 투자 전략을 좀잘 세울 필요가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좀 많이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분기에 좀 투자 전략을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최근에 또 위원님께서 잡아주셨던 종목이 마침 AI나 반도체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잘 챙겨야 될지 오늘 그러한 부분들 궁금한데요. 에이에스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월 15일 종목이었던 유프렉스. 이거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3% 가량 올라가면서 8,530원까지 루틴이 나왔거든요. 뭐 이런 거는 바로바로 수익 좀 실현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침 돌파 매매에서도 작년에 좀 추천을 드려가지고 100% 이상 상승을 하고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 추천 후100% 상승하고 기술적인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 1월에는 반도체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2024년도 지금 현재 1분기에는 제가 IT 부품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리프렉스 같은 경우도 기판 관련된 XR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바닥에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밴드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바닥 돌파하고 5,700원을 돌파하고 월봉상에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후에 이런 IT 부품 쪽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뉴플렉스는 5일선 대응하시면서 지속적인 흐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추세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볼 텐데요. 이쪽도 굉장히 뭐 핫한 테마잖아요. AI 네. 관련주고요. 최근에 네.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까요? 크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IT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은 AI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이제 파생된다고 확장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관련된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부품, 그 다음에 뭐 KINX 같은 이런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후발로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일단 바닥에서 지금 60% 추천 후 6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부품단, 인프라단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일단 익절 라인만 5일선 종가 이탈시 익절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종가 이탈시 좀 체크해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온칩스인데요. 저희 시간에 자주 얘기해 주셨고 AS 네네.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3월에, 8월에 이렇게 다뤘던 종목이고요. 이건 뭐 역사적인 신고가 흐름 나타내고 있죠. 정말 네네. 대단한 종목인데 1월 22일에 마침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좀 저희가 뭐 맥점 나올 때마다 잡아주실 건가요? AS는 뭐 오후 돌파 매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AS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함께하신 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이 지난 시점 1월, 3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중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도 거래량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기 고점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5일선 이탈 없으면은 2월, 3월 흐름을 보고 나머지는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까지 긍정적인 전망에서 얘기 주셨고요. 오후에 하시는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AS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볼 텐데 네. 이거는 1월 9일에 저희 시간에 말씀해 주셨고 당일에 그때 상한가 나왔던 종목으로 네. 정말 이름값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목표 주가 이번에 좀 더 올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은 제가 초록밴드에서도 좀 AS를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하고 18,000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18,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 없으면은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이탈이 없을 시 목표 주가는 18,000원 이상으로 봐주셨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진원님께서 좋은 종목은 다 나오는 돌파 형님의 시간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정말 핫하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조금 전에 AS 통해서 다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시간에 좀 여러 번 했던 우림 PTS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오늘 추천할 두 종목은 이번 주 좀 이슈가 있는 단기 네.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림 PTS는 뭐 아시겠지만 뭐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돌파 타점, 바닥에서 6,30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가 되는 흐름을 체크가 되고요. 이번 주 보시게 되면 세계은행 총재가 국내에 방한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 뭐 SY나 우림 PTS, 뭐 데모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정도 시세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0% 이상을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식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해 주시고 1차적인 목표가만 7,7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추후에는 이 밴드 상단이 2차 목표가까지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림 PTS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6,700원 이하, 목표 주가는 7,700원, 손절가 6,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츠로테크인데 앞서 이번 주에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울트먼의 네. 방한 이슈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된
융합 관련된 SMR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런 AI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이런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SMR 이런 융합 에너지로 일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동사 같은 경우 핵융합 관련된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전력 생산에 공급한 이런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이라는 이런 안정화 코일을 제작해서 실제 사업을 일단 수주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매지 흔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추후 거래량이 발생했을 시 이런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바닥 돌파 라인이 7,700원입니다. 그래서 61선이 7,6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거래량, 뉴스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한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1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이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7,2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이슈가 있으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으로 우림 PTS 그리고 비츠로테크까지 봐주셨고요. 네. 비츠로테크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주가 9,100원, 손절가 7,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들 주목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